자, 이 시간 함께 했는데요. 자, 오늘의 초대 손님 양남규 간사님과 조병성 목사님이십니다. 두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우리 양남규 간사님부터 짧게, 짧지만 구체적으로, 개인 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리지널 시각장애인이고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잘생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10남매가 가운데 7째로 태어났고요. 오우. 고향은 전남 구례군 산동면, 산수유 많이 나는 산동면 두사리 하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환영합니다. 지금은 한국미라선교단의 시각장애인 중창팀, 소리보기 중창팀의 팀장 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옆에 우리 조병성 목사님인데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미라선교단의 단장으로 섬기고 있는 조병성 목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셔서 저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없어 보일 것 같아서 저는 서울 중구 을지로 오가가 제 고향이고 그래서 태어난 곳도 을지병원입니다. 아, 네. 을지병원. 네, 저희 이제 누님 두 분 있고 제가 있고 그리고 또 결혼을 해서 이제 딸 둘이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두 분 나와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까 저 목사님 벚꽃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저희 조금 전에 이제 그 하계울역에서 오늘 장애인 축제가 있어서 아, 그러셨구나. 거기 이제 길을 저 단장님하고 잠시 데이트를 했는데 네. 여기까지 제가 그 머리 위에다가 벚꽃을 붙이고 왔는데 그러셨어요. 네, 끼고 왔습니다. 오늘. 네. 달고 올 걸 그랬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되셨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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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이렇게 두 분 잠깐 소개 했지만은 미랄 선교단이라는 선교단에서 두 분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요. 자, 이 시간 우리 미랄 선교단이 어떤 단체인지 아주 따뜻한 영상 보고 계속해서 우리 두 분과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아주 따끈따끈한 영상 보고 왔습니다. 이 영상에 대해서 자, 우리 어떤 분이 소개를 아무래도 영상이니까. 예. 저희 한국미라선교단이 1979년 이제 10월에 시각장애인 목사님 한 분과 이제 청년들 한 7분이 모여서 시작이 된 장애인 선교단체이고요. 지금은 이제 전국적으로 웬만한 대도시, 소도시에 다 미랄선교단 서로 사역하는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미랄이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로 저희가 연합하여서 지금 장애인 선교를 감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도 저희가 좀 오래되긴 했는데 저희가 저희를 잘 홍보하지 않다 보니까 그때 같이 이제 전국에 있는 미랄들이 함께 연합해서 각자의 사역들을 영상에 조금씩 담아서 뭐 제가 장애인을 성경 공부라든지 정기 모임 하는 모습들 또 제가 장애인들을 봉사하는 것도 아니면 장애인들의 어떤 작업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담아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영상을 통해서 함께 좀 전국에 있는 미랄들이 공유하면서 만들었던 그런 영상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보니까 영상 보니까 좀 오래된 영상인 것 같아요. 네, 뭐 이번 기회에 아주 새로운 영상을 하나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40주년을 얼마 2년 반 정도면 40주년이 되기 때문에 그러시구나. 거국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건국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PD님이 또 영상을 또 잘 만듭니다. 아, 네. 영상. 우리 저희 PD님이 또 KBS로 나오셔서요. 아주 또 이 다큐 쪽에 아주 신의 손으로 불리시는 분이시죠. 네. 네, 아주 신의 손. 자, 신의 손으로 소개했습니다. PD님. 신의 손.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아픔의 집에서 회복의 집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좀 스튜디오 분위기가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부터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네, 여기 목동입니다. 예, 구로에서 목동으로 넘어왔습니다. 아주 공간도 넓고요. 아주, 네, 좋습니다. 특별히, 이 장소를 또 이렇게 제공해 주신, 네, 아주, 좋으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네. 목사님. 네.
네, 얼굴은 안 나오지만 예, 얼굴은 안 나오지만 목 여러분 목소리 들으셨죠? 네. 제가 목사님 딱 보자마자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이미지가 그 토요일은 밤이 좋아요. 그 김종찬 목사님. 네, 많이 닮았다고 했는데 진짜 닮았습니다. 네. 네, 네. 진짜 닮았죠? 목소리도 비슷하시고. 예. 나중에 저희 그 아픔의 집에 초대 손님으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때 모셔서 한번 토요일은 밤이 좋아 한번 네, 해주시면 네 아마 시청자분들이 은혜를 받지 않을까. 예, 뭐 주님도 토요일이 밤이 좋으시죠. 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양남규 간사님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많이 참 따뜻했던 그런 추억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그 중에 참 이때 참 따뜻했다라고 기억에 남는 시간들이 있으면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저는 10남매 가운데 7째로 이제 태어나면서 시각장애를 가졌지만 저희 아버님께서 저를 아주 왕자처럼 극진하게 네. 키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라면은 보통 이제 지금의 제 나이 또래면은 10명 중에 9명, 8명 정도는 거의 부자는 부자대로 또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냥 창피하니까 거의 가두다시피 해서 네.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네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뭐 저를 늘 일하시는 곳이나 뭐 아니면 어느 곳에 가시든지 저를 데리고 다니셨고 심지어 뭐 집에 아무리 어려운 손님이 오셔도 꼭 옆에 두고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이 오히려 저희 아버지 만나러 오시는 분들이 저를 찾을 정도로 네. 제가 그렇게 활달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해주시니까 저 아버지께서 또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없으면 너희들은 모두 다 남규의 아버지 뭐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네. 뭐 지금 이제 아버님께서 소천하신 이제 14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지금도 저는 그 아버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그런 따뜻함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저에게 보내준 그 열렬한 사랑 네. 정말 지금도 받고 있지만 어렸을 때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제가 그렇게 또 행복하게 웃을 네. 수 있고 명랑하게 살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우 부모님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네 쉽지 않는데 저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네. 무비보셋을 생각하게 돼요. 아 그러셨구나. 그 무비보셋 네. 그 다윗과 요나단 그에 나오는 그 요나단의 아들인데 그쵸. 그가 네. 죽은 개만도 못한 나를 어떻게 왕이 저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이렇게 그런 말씀이잖아요. 저는 막 동네 나가면 아이들이 돌 던지고 뭐 막 뭐 그랬는데 네. 저희 아버님이 어떻게 요즘 말로 시위를 하셨어요. 네. 저희 아버님이 좋은 기술을 갖고 계셨는데 저를 놀리는 그 아이 집에는 아버지가 절대로 어떤 도움을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어떤 도움을 청하러 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조용히 나는 못 간다. 그러면은 그 집에서 바로 수사가 들어가요. 너 혹시 저 위에 남규 놀렸냐? 그러면 그 집에서 지 아들 자기 아들 사정없이 때리고 네. 혼내고 아이고, 혼냈다 네. 그러면 그때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화를 푸시고 이제 그 집에 가셔서 일도 도와주시고 그러셨구나. 그랬을 정도로 저희 아버님이 참 지혜롭게 네. 대처하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아버님이 굉장히 아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지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만 그렇습니다. 들어도 네. 네, 참 네. 우리 간사님 말 들어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전혀 그러지 못했거든요. 네, 저희 아버지는 많이 저를 많이 때리시고 뭐 계속 얘기를 나눴지만 예,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예, 많이 맞고 자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네. 예, 생각이 들고요. 우리 조병수 목사님 저하고는 굉장히 오랜 신앙의 친구 예, 중학교 3학년인가 2학년 말인가 3학년, 그때부터 그렇죠. 예,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처음으로 제가 교회 나가서 예, 우리 조병수 목사님 인생에도 좀 따뜻했던 시절이 있었을 텐데. 그럼요. 네,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시지만. 네, 한 가지만. 뭐 어렸을 때는 지금 기억해 보면 제 외할아버지의 어떤 신앙의 유산에 네. 대한 어떤 따뜻함이 항상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외할아버지를 따라서 저 할아버지 그때. 후암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저희 청평에 있는 후암교회 수양관에 항상 저를 이렇게
데려가셔서 그 산을 같이 안개 낀 아침에 그 산을 같이 걷고 그 산에서 내려오는 그 냇가에서 정말 홀라당 다 벗고 할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물장구 치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억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 할아버지의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 가족이 이렇게 쭉 이어받으면서 그래서 또 저도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또 목사의 길을 가게 되고 또 이런 사역자의 길을 가게 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저희 믿음의 손자들의 그 귀한 은혜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오게 네. 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네. 그런 따뜻한 마음을 항상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네. 특별한 따뜻함인 것 같아요. 할아버지와 함께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보낸 사람들이 사실 많이 없거든요. 네. 예, 저 같은 경우도 할아버지가 있었지만은 예, 뭐 할머니는 저를 항상 볼 때마다 항상 우셨어요. 불쌍한 거, 불쌍한 거. 그래서 왜 나만 보면 불쌍하다고 우셨을까 했는데 이제 커서 나중에 제가 자란 환경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아, 그래서 할머니가 날 보고 항상 이렇게 불쌍하고 이렇게 우셨구나. 근데 목사님 할아버지와의 그 추억이 굉장히 지금의 목사님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발판의 에너지가 되지 않았을까. 네, 예. 참 부럽습니다. 네, 좀 부럽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 혹시 할아버지와 그런 추억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만약 지금도 살아계신 할아버지가 있다라면 여러분 꼭 할아버지한테 자주 인사하시고 연락도 하시고 예, 감사하고 고마움을 많이 좀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뭐 따뜻했던 시절도 있었겠지만 또 이 사역을 하시면서 또 힘든 시절도 있었을 텐데 예, 우리 먼저 간사님 예, 어떻게 좀 힘든 시절들을 어떻게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넘어갔는지 좀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올해로 이제 미랄 우리 소리보기 중창팀 사역한 지가 이제 20년이 됐습니다. 아, 20년 오래되셨네요. 네, 정확히 이제 말씀드리면 19년하고 6개월. 네, 아주 구체적이십니다. 예, 예, 이 정도 됐는데 사실 이제 제가 우리 소리보기 중창팀을 맡을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 연습실 찾기도 그렇고 또 어디서 마음 놓고 노래를 이렇게 부를 공간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중창팀 이제 듀엣을 이렇게 해서 지도를 하는데 참 그런 점들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차츰차츰 이렇게 확 넓혀주진 않으셨지만 네네네.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제 그 저희 연습실을 제가 들어간 지 한 5년 만에 연습실을 갖게 하셨고 네. 그 연습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또 우리 단장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제 진짜 한 몸이 돼서 네. 이제 그 전에 이제 들어오신 지는 오래 되셨지만 네. 저희하고 이제 한 몸이 돼서 이제 다닌 지가 이제 8년 정도 됐는데 네. 그 8년 동안의 사역이 20년 동안 한 것에 거의 뭐 아주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뭐 저희가 이제 사실은 소리로 보잖아요. 저희가 네, 네. 소리로 민감하게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단장님이 이제 함께 하시면서 이제 차츰차츰 장비도 저희 맡게 이제 하시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사역을 다닐 때는 저희가 차가 정말 쭉쭉할 정도로 네. 이 짐을 이렇게 싣고 다 챙겨서 가거든요. 그럴 정도로 저희가 이제 사역을 잘 할 수 있어서 사실은 연습실도 없고 모든 여건이 어려워서 제가 사역에 참여하고 한 3년, 4년쯤 됐을 때는 일어서려고 했었어요. 내가 이제 한계에 왔구나. 그러셨구나. 일어서려고 했는데 네. 하나님께서 딱 그 일어서려고 하는 시점에 연습실을 마련해 주시고 네. 또 연습 또 전력을 다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단장님하고 또 이렇게 딱 한 몸 되게 이렇게 묶어 주시고 그래서 네. 지금은 뭐 전국 어디든지 저희들 장비 챙겨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우리 목사님은 네. 예. 뭐 8년 동안 하시면서 어떤 좀 힘드심이 있으셨는지 뭐 힘든 뭐 힘들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 네. 이제 처음에 양육 간사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혼자 하는 어떤 거였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네 명. 교회를 찾아가서 저희가 사역을 하는데 교회마다 마이크도 다르고 시스템도 다르고 그쵸. 그때 또 시각장애인 분들이기 때문에 귀로 모든 것을 판단하니까 그게 잘 밸런스가 안 맞으면 너무 이제 찬양하기가 네. 힘들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올해로 미래선교단 단장이 된 지 2년이 됐는데 네. 전임 단장님한테 이제 그런 제안을 했죠. 우리가 새로운 사역자가 들어오면 뭐 책상에 컴퓨터도 새로 들여놓고 네. 책상도 사는데 소리보기는 지금 그때 당시 한 5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네. 마이크도 없고 아무 장비가 없다. 아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일반 사역자들에게 그런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갖춰주는 것과 똑같이 이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갖춰주면 좋겠다. 네. 마이크부터 개인 마이크 네, 사고 네. 저희가 뭐 또 장비를 조금씩 늘려서 지금은 저희가 한번 움직이면 한 7명이 같이 움직이는데 7명이 그랜드 카니발에 네, 타고 뒤에 스피커, 모니터 스피커, 믹서 뭐 다 싣고 거의 차가 그냥 바닥에 붙어갈 네. 정도로 해서 스포츠가 돼. 네, 스포츠 카니발이 네. 카니발이 스포츠가 돼서 네. 네. 그래서 지금 전국을 네.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러면서 소리보기 사역이 뭐 우리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가장 좋은 상태에서 가장 좋은 컨디션에서 찬양할 네.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기회들을 주셔서 오히려 저는 더 감사하고요. 네. 그것이 어떻게 또 우리 미라의 사역 안에 우리가 우리를 막 홍보하고 드러내지 않아도 이런 소리보기라든지 여러 사역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미라의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좀 알려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셨구나. 예. 그럼 우리 남규환 사님 그 소리 중창단 소리보기 소리보기 네. 예. 누가 지었나요 그 이름을? 전임 이제 지도하시던 분이 네.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그분 목사님하고 재회를 하러 가는데요. 아, 그래. 22여 년 만에 네. 이제 그분을 만나게 되는데 네. 대전에 이제 새누리교회라고 네. 이 유익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네. 그분께서 이제 두 우리 팀원들을 보시고 야 니네들은 아무래도 귀가 더 좋고 모든 걸 다 소리로 들을 수 있으니까 모든 것도 보는 것도 소리로 볼 수 있겠구나 네. 해가지고 이름을 그냥 소리 보기로 하자 네. 그래가지고 붙여주신 것이 이제 지금까지 내려오게 됐고요. 예. 저는 이제 그 팀원들보다 4년 늦게 합류했기 때문에 네. 제가 표현하기는 늘 굴러 들어간 돌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소리 보기 이름이 참 의미가 있네요. 깊이가 네. 있는 것 같고 또 네 또 네, 역사가 있고 네. 네, 문화도 사실 있고 중창 팀이 네. 요즘에 뭐 아이돌 중창 팀도 그렇고 사실 뭉치기도 잘하지만 금방 깨지잖아요. 네네. 예, 정말 우리 한국 미라 선교단에서 24년 동안 오리지널 멤버 두 명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렇구나.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충원되다시피 해서 굴러 들어간 돌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김윤정 자매는 시각장애인 된 지 13년 됐어요. 네. 예, 13년 됐는데 저희하고 정말 또 하나님께서 묶어 주셔 가지고 11년째 저희하고 찬양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오리지널이 24년 지키고 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흩어짐이 아니라 점점점 뭉쳐져 가지고 좋은 시너지 효과를 네. 하나님께 드러내 보일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죠. 네. 네. 아유, 감사하네요. 네. 네. 참 제가 5월 11일 날 홍대 CCM 아지트에서 콘서트를 합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 공연, 예. 그 축하 응원 메시지 영상도 예, 예, 잘 예. 봤습니다. 예, 예. 네, 잘 봤고요. 딱 지금 생각난 게 그날 특별 게스트로 소리보기가 나오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이 딱 지금 생각이 났어요. 집에 가서 골똘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을 해봐야 되는군요. 근데 아. 제가 생각은 네, 하는데 네. 저 또 단장님이 저 몰래 사인하시면 저희는 갈 수밖에 네. 없어요. 네. 사인은 네. 네. 두 분이 해결하시면 될까요? 네. 그렇군요. 자, 시청자 여러분, 저기 소리를 보는 팀입니다. 네.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소리를 봅니다. 이거는 투시의 은사입니다. 투시. 예, 주님의 투시의 은사인데요. 네, 이분들과 함께 5월 11일 날 7시 반 홍대 CCM 아지트에서 특별 게스트로 네, 나오실 수 있습니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네. 어떤 분들은 벌써 금식기도 하시네요. 네. 네. 기대하고 하면 좋. 네. 기대가 됩니다. 꼭 꼭 나왔으면 좋겠네요. 예. 꼭 나오셔서 예. 정말 도전을 주고 네, 소망을 주고 희망의 메시지가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님은 출연하면서 개그맨 하셔도 돼요. 아, 예. 아주 그냥 밝고 명랑하시고요. 네, 네 아주 그냥 위트가 아우 그냥 주님을 능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주. 제가 저 마시는 건 못합니다. 그 주님 말고 네. 네, 우리 주님을 제가 능가할 수는 없는데 네. 아무튼 아재 대그 아재 대그 아재 개그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뭐 우리 목사님 을지로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요. 네 아까도 얘기했죠. 을지 문덕 을지 문덕 네 문덕입니다. 자 그러면 두 분 다 어떻게 주님의 첫사랑을 경험하셨는지 예. 저는 뭐 첫사랑은 단연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동네에서 이미자였었어요. 아 이미자. 예. 예. 제가 목소리가 그때는 지금은 이렇게 목소리가 예. 남자다워졌지만 그때는 어렸을 때는 정말 또 노래도 이미자 노래를 주로 불러가지고 그러셨구나. 예, 동네 누나들 또 형들이 저녁 밥 먹기만을 기다렸다가 먼저 업어가는 사람이 그 주인이에요. 그러면 딱 가면은 누나들 아니면 형들이 공책 펴놓고 가사 적을 준비하고 그럼 제가 그때부터 노래 교실을 진행을 네. 6살 때부터 노래 교실을 강사를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네. 근데 제가 노래를 너무 좋아했고 이제 가요를 많이 불렀고 그랬는데 제가 목포 지금은 이제 영암으로 이사 갔습니다만은 목포시 유달동 10번지에 목포 명학교라고 하는 곳에 네. 제가 들어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이제 제가 주님과 첫 만남을 갖게 됐는데 그 만남의 과정이 한국의 찬송가를 통해서 만나게 됐는데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라고 하는 그런 찬송을 네. 제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첫날 밤을 자고 이제 비몽사몽간에 이제 깼는데 노래 소리가 확 들려가지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그 아침 예배를 숙소에서 이제 기숙사에서 이제 우리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다 모여서 드리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촌이니까 촌놈이었으니까 저런 노래가 이제 노래라 그러면 제가 또 귀가 번쩍 뜨니까요. 네. 그 저런 노래가 도대체 뭔가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교회를 다니면은 이렇게 좋은 노래를 많이 부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그럼 나는 저 노래를 배우기 위해서라도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네. 그래 가보니까 거기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나는 자리였고요. 그때 처음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지금 생각하면 소원 기도인데 하나님 저는 나중에 커서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를 드렸고 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정말 잘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셔서 제가 이제 극동방송 복음성화 경연대회까지 네. 본선 무대에 진출을 하게 됐고 거기에서 좋은 상은 받지 못했지만 좋은 상을 받았으면 제가 또 딴 길로 갈까봐 하나님께서 네. 세종문화회관 대강당까지 그때만 하더라도요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 올라갔다는 자체만 하더라도 엄청난 그 충격이었어요. 장애인이 가면 아침에 소금 뿌리고 차도 안 태워주고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 저를 올려주셨고 그것이 기틀이 되어서 지금 제가 올해로 이제 34년째 찬양 사역을 하게 됐고 네. 그 34년 찬양 사역 가운데 미랄에서 지금 20년째 이렇게 네. 미랄 선교단의 소리보기 중창팀을 섬기게 됐으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늘 저는 제 자신에게도 그렇고 제 팀원에게도 그렇고 하는 말이 항상 찬양을 부를 때는 초심을 잊지 말라. 네. 찬양 배웠을 때의 그 초심, 연습할 때의 그 초심,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그 초심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 네. 저도 늘 그런 마음으로 지금껏 찬양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셨군요. 네. 아유, 또 그런 만남이 있으셨군요. 네, 혹시 그러면 이미자 노래 중에 생각나는 곡이 지금 있으세요? 이미자 노래? 네. 헤일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이게 여자의 일생이라는 노래입니다. 네. 제가 뭘 알았겠어요 여섯 살짜리가. 네, 아 참 이미자. 네. 자, 예. 이미 자야죠. 네. 네. 이 멘트에 웃으시는 분이 지금 빨갛게 네. 네. 저 안에서 웃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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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장님은 제 편이거든요. 네, 아유, 네, 네, 아유 뭐, 네 감사합니다. 그 웃음이 참 위로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중간에 잠깐 우리가 쉬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영상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자, 청각장애인 아버지가 딸 대신 대기업의 면접에 나가서 면접을 보는 그런 영상이에요. 네, 그 영상 보고 네, 다시 우리가 돌아와서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들을 나누겠습니다. 자, 영상 보겠습니다. 네, 영상 보고 왔습니다. 네. 딸 대신 청각장애인 아빠가 가서 예, 면접을 보는 그런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보면서 야 참 딸을 정말 많이 사랑했구나 라는 그 아빠의 마음이 느껴지고요. 또 딸도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이 그 핸드폰 영상에 참 담겨 있는 것들을 보면 우리 이 시간 우리 남규 간사님 그 첫사랑의 느낌을 받았던 그 찬송가 네. 네, 인내하신 구세주여 MR은 비록 없지만 네. 예, 그냥 반주 없이 예, 뭐. 아니, 목사님 찬양하시는 네. 분인데 반주 없이 노래 시키는 것은 네. 네. 원래 아카펠라도 있죠 네 아카펠라도 네 갑자기 네. 얼굴에 온도가 올라 네 어떻게 콘서트 때 한번 예 한번 가능하신가요 지금 예 인내하신 구세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여기까지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손에 무기도 없고 네. 아무것도 없고 이럴 줄 알았으면 예. 기타 가져올 걸 그랬어요. 아, 예. 예. 원래 예. 원래 예. 목소리로만 가는 게 정말 은혜가 더 있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정말 그 주님의 인내하심이 우리 간사님과 함께 예, 동행되어진 네. 그 여정의 삶이 네. 느껴집니다. 네. 저 지금까지도 정말 이렇게 한 곳에 속해서 이렇게 찬양 사역을 네.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예, 우리 팀원들도 정말 그런 마음으로 똘똘 뭉쳐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 자, 이 시간 비롯해서 자, 두 분 다 가족들에게 감사 영상 메시지를 예,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간사님부터 남규 간사님부터 뭐 자녀들한테 그다음에 아내한테 예, 또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뭐 감사나 고마움의 예, 뭐 사랑의 메시지. 저는 이제 제 집사람에게 지금도 자기야라고 부르는데. 아 그러시구나. 결혼한 지 31년 하고도. 1개월 하고 네. 12날을 지났지만 예, 아주 구체적이십니다. 지금도 네. 네, 네, 지금도 8시간 네. 좀 더 지났나요? 네. 아, 네, 예. 할렐루야. 네. 네. 아, 막 근데 지금도 저는 저 자기 더비 못 하겠어요. 네. 아, 뭐 이 뭐.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네. 아, 양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 네. 네. 지금도 저는 자기야라고 네. 불러요. 네. 지금도 네. 제 전화도 자기야라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뭐 다른 애인 있나고 이제 저한테 막 그러는데 네. 제가 한마디 합니다. 네. 애인이 있다고 긴 애인, 장 네. 애인 네. 이렇게 있다고 제가 네. 썰개였습니다. 네. 정말 어렵게 우리 시작한 결혼인데 31년 동안 나를 잘 도와주고 보필해서 정말 감사하고 뭐 때로는 뭐 눈물 나는 일이 있었지만 또 함께 울기도 하고 또 아이의 어떤 아픔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도 잘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잘 견뎌내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아마 그 덕에 하나님께서 또 좋은 자리도 세워 주시고 계시는 것 같고 참 무척 감사하고 제가 뭐 간지러운 멘트라서 잘 안 하지만 오늘 밤에는 왠지 하고 싶네요. 정말 사랑한다고. 네.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목사님도 가족들이 항상 친구 저한테 먼저 주시면 네. 고맙겠어요. 이게 너무 네. 잘하셔서 아, 그럴까요? 네, 부담스럽습니다. 네, 네. 아유, 뭐, 아유, 잘하시는데 일지문도. 아, 네. 아, 저는 일단은 뭐, 제가 이렇게 사역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기도해주고 함께하는 가족들이 있어서 또 그리고 제 아내와 제 두 딸뿐만 아니라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갓집 아이 사랑빵 그래서 카톡방이 네. 따로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시구나. 거기에 이제 선교사로 섬기는 우리 이모나 이모부도 계시고 뭐 그러다 네. 보니까 거기서 기도 제목도 서로 나누고 아유. 이런 어떤 그 가족 안에 공동체가 있다는 게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그런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근데 제가 요 아까 그 청각장애인 영상을 보면서 울컥했는데 네. 왜 그러냐면 작년 한 10월 중에 그 청각장애인 그 두 분이 결혼을 했는데 작년 초였죠. 네. 결혼을 했는데 작년 10월인가 11월에 딸을 한 명을 출산을 했어요. 근데 딸이 태어나기 전에 탯줄을 감고 태어나서 결국은 뇌병변 장애를 안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각장애 부부가 아이가 이 지금 이 천공을 해서 석션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음식물도 지금 이쪽으로 해서 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아이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장애 네. 부부가 있는데 아까 그 영상을 보면서 그 두 부부의 모습이 다시 어떻게 보면 저희 가족끼리 참 감사하긴 하지만 아직도 지금 이 제가 미라의 사역을 통해서 만나는 그 아파하고 있는 미라의 가족들 네. 장애인 가족들 내가 좀 힘 내갖고 네, 네, 이야기하고 그래요. 싶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참 어렵고 힘든 다른 분들보다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좀 알고 이렇게 그 사랑 안에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네, 네. 영상을 보면서 네, 네. 마음속에 이렇게 좀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아우 참 부럽습니다. 네 부럽고 이렇게 그런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가족들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저도 지금 4대째 예, 집안에 크리스찬이 있지만은 뭐 다 친척들이 다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한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참 좀 안타깝고 좀 아쉽다. 예, 근데 우리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참 부럽습니다. 네, 그런 나눔이 있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게 참 귀하다. 예,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기도와 중보 기도의 어떤 힘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굉장히 기름 부으셔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네. 아멘. 네, 부럽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네, 목사님한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의 그 계속 나갈 비전이 분명히 계획이 있으실 네. 텐데, 예, 네, 어떤 비전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성소 유니온하고 같이 저희가 연합을 해서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매일 성경을 수화로 만들어서 매일 같이 영상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그래서 청각장애인분들이 이런 텍스트 위주의 책자나 이런 것들을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참 어려우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수화로 좀 제작을 해서 좀 계속해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 잘 정리되어 있는 설교들이 수화로 좀 잘 만들어지면 네. 그것이 농아인 성도들에게도 참 중요하지만 청각장애가 있는 목회자분들에게서도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좀 도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그런 사역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미라를 위한 사역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그런 장애 아픔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위해서 네. 할 수 있는 사역들 그런 것들을 좀 계속 찾아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랄 사역도서 아까 홍보 비디오 말씀하셨지만 뭐 그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저희를 이렇게 막 어느 교회에 가서 헌신 예배 요청을 받아도 뭐 미랄 선교단 후원해 주십시오. 미랄 선교단 이런 거 잘 제 못 하겠다. 네. 그냥 예. 그냥 장애인 분들의 삶이 이렇습니다. 같이 좀 그 삶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를 돕는 교회에서 어떻게 장애인 사역을 잘 도울 수 할 수 있을지 그것을 좀 돕는 사역들을 연구하고 그런 교재나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연구소 연구 사역자 두 명이 지금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네. 그런 장애인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들을 도울 수 있는 사역들로 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네. 네. 저 시청자 여러분 들으셨죠? 특별히 5월 11일 날 이 콘서트의 모든 수익금은 우리 미랄 선교단에 제가 이렇게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 많은 분들이 오셔서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재정이지만은 물질이 분명히 거기 안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 이상으로 정말 위로와 격려와 어떤 하나님의 풍성함이 쌓여질 거라는 마음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하셨지만 후원해 주십시오라고 하기 참 힘들거든요. 예, 뭐 저도 뭐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지만은 뭐 지금도 예수선도단 자체가 자비량이지만은 어디 가서 이렇게 후원해 주세요라고 하기가 참 힘듭니다.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항상 가까이 하셨잖아요. 어린아이들, 소외됐고 그런 분들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분들과 함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단순히 보는 것이 다르고요. 듣는 것이 좀 다를 뿐이지 저희와 똑같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아멘. 아멘. 자, 우리 그렇다면 이제 간사님 앞으로의 비전. 예. 저는 뭐 이제 소리보기 중장팀 팀장으로 뭐 제가 이제 섬기는 동안에도 계속 제가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란트로 열심히 곡 만들고 네. 또 그 곡을 부르고 소화시켜줄 우리 또 든든한 자매들이 있으니까 네. 열심히 찬양 만들고 이제 저희가 작년 8월 4일 날 4집 음반 예수의 마음이라는 음반까지 예 목사님 모르셨죠? 예, 저희 몰랐어요. 음반은 1.5집까지 포함해서 5장 있습니다. 4집 음반까지 있는데요.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로 제가 곡을 만들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전국 곳곳에 정말 예수의 마음을 품는 이들이 많아져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은요 가정, 교회, 국가 다 직장이고 다 이렇게 온화해집니다. 온화해지는 그 예수의 맞습니다. 마음을 다 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저희가 사역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제 잘생긴 얼굴 말고 저는 조금 못생겼긴 했지만 우리 자매들이 얼굴까지 보고 싶다면 우리 한국 미랄 선교단으로 따다다닥 전화 주시면 제주도까지 달려가겠습니다. 뭐 해외도 가능하시죠? 네, 해외는 지금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게 우리 저 김인정 자매가 중도 시각장애인인데요. 폐쇄 공포증에 고소 공포증에 제주도 다녀왔다가 저희 두 달 동안 휴가 갔잖아요. 우리 단장님이 비행기 타는 순간 우리 저 김인정 자매를 보살피시느라고 아주 비행기 위에서 부흥회했습니다. 하늘 부흥회라고. 또 비행기를 탔으니까 또 하나님하고 가까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 땅보다는 하늘이 좀 더 가깝죠? 그래서 어쨌든 제주도 사역도 잘 다녀왔는데 그러셨구나. 그래도 제주도까지는 갈 수 있어요. 한번 갔다 오고 두 달 쉬면 되니까. 뭐 아니면은 뭐 제주도까지 다리가 나든다든가. 통일이 되면 이쪽으로 해서 유럽으로 한번 제가 돌 생각. 그렇죠. 좋습니다. 그때 저도 함께 갔으면 좋을 거예요. 그럼 만약 그날 콘서트 때 만약 오시려면은 앨범도 갖고 오셔서 같이 이렇게 하시면은 참 좋지 않을까라는. 왜냐면 바비킴 목사님이기 때문에 저희도 함께 뜰 것 같습니다. 바비킴 옆에 붙어서. 아유 아닙니다. 뭐 그 명성으로는 소리보기도 바비킴이더니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참, 그런 하나님의 어떤 비전과 꿈이 있다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놀라운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아멘. 네, 모르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꿈이 있습니다. 네, 희망이 있고요. 네,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는요, 사망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아멘. 네, 사막에 샘물이 나고요, 예,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그런 분, 그런 예수님과 여러분, 지금의 남은 여정의 시간들을 함께 동행하신다라면은 결코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느끼시면서 충분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음이라는 단어가 참 와닿는데요. 여러분 말씀에도 너희는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점점 세대가 악해지면서 너희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된것 같고요. 여러분,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아멘. 예, 그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희망과 소망이 일어날 것이고 그 마음을 잘 지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벌써 어느덧 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다 너무 됐습니다. 빠르네요. 네, 진짜 빠르죠. 네, 네. 참, 이렇게 빨리 지나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시간이 굉장히 재밌고 즐거웠다라는 거겠죠. 몰입됐다는 네, 거죠. 몰입되고 또 아무래도 또 진행을 또 제가 잘 했기 아, 때문에 네. 라고 네, 네. 생각이 들지 않을까. 네, 주여 용서하소서. 교만한 죄인을 용서하소서. 네, 아유, 네, 지금 양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우리 목사님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 좀 날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난 주간을 지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근심이 오히려 기쁨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최근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근심이나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아직 우리가 온전히 다 누리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함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주셨던 그 기쁨, 그 소망, 그 즐거움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간사님도 한마디. 우리 전국의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여러분 모두 다 우리나라의 인구를 5천만으로 볼때 500만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특별히 4월은 장애인 달인데요. 주변에 어려운 그런 장애인들이 계시다면 함께 마음을 나눠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장애인들이 그 집안을 빠져나와서 활동하고 또 활동하는 속에 때로는 부딪힘이 있어서 마음도 상하고 그러겠지만 그때마다 또 우리 비장애인 여러분들이 함께 성원하고 응원해 주셔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많은 동참 협력 부탁드려 보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한 시간 동안 아주 뜻깊은 시간이 오늘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간사님이 대통령 장애인, 네, 대통령, 네, 저는 뭐, 대통령상, 네, 뭐, 받지 못했습니다. 저도 한번 받고 싶은데요. 네, 대통령상을 받으신다라는, 네, 소식을, 네, 그 들었습니다.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인데 네. 매년 지금 한 21회째 장애인 상을 제정해서 장애인들의 어떤 인권을 좀 네. 많이 좀그 고취시키고 또 네네네. 장애인 인식들을 좀 많이 변화할 아, 수 있도록 그러시구나. 하신 분들을 이렇게 네. 대통령상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데 올해 우리 양남규 간사께서 그 상을 받게 되셔서 4월 20일에 그
대통령 권한대행을 네, 우리. 통해서 아마 네. 저희가 그 수상을 할 수 네.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좀 은혜가 네. 축복이 주어지게 네. 됐습니다. 아우,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축하합니다. 네, 네 참 도전이 되고요. 네, 저희 미라 선교단에 네. 그 네. 모토가 있어요. 네, 장애인의 선교 그리고 장애인 선교의 봉사 그리고 장애인의 삶을 알리는 계모. 네. 저는 이제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첫 번째 선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계몽 요 곳에 네. 이제 했는데 장애인 인식 계몽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노래로 때로는 또 제가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또 미라 선교단에서 저를 또 지지해 주신 네. 덕분에 네네.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네. 또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자리에 설 수 있게 됐는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들으셨죠? 500만이랍니다. 어우 굉장히 많네요. 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특별히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들 근처에 아마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 단지 보는 것이 다르고요, 듣는 것이 다를 뿐이지 저희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여러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누고 예, 섬겨준다라면은 정말 더 큰 위로와 격려로 이 힘든 세상을 정말 행복하게 예, 이렇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여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아멘, 생각이 아멘. 듭니다. 아멘.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가 서로서로 예,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마음과 마음을 대면하고 예, 또 하나님과도 예, 마음과 마음을 대면해서 여러분 아주 따뜻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면할 때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맛보는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이잖아요. 네. 예, 고난 주간이라고 해서 그냥 계속 그냥 그래 이랬구나 하고 이렇게 정말 맨날 고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반대로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생각하니까 더 감사하고 네. 더 어떻게 보면 반대로 기쁨이 넘쳐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고난 주간 더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인해서 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우리 목사님과 간사님 저 함께 마지막 인사하고 마지막으로 인사 후 플래닛 쉐이커스의 나 주님께 드려요라는 영상을 예, 보고 오늘 이 아픔의 집에서 회복의 집으로 마칠까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앞에 카메라를 보시고 자, 한 주간 승리하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승리하세요. 샬롬. 승리하세요. 샬롬.